그럼 지금부터 2024 도민 안녕기원 영산대제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20대 진평 영산대 교회를 수락합니다. 영산제 도전 계승 연구회차 고강스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관전에도 참 그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또 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셔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분수님도 참 감사하고요. 윤건영 교육감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20일에 영산제 봉행에 앞서 어제는 아주 감로수를 가는 것 같습니다. 시골이 조금 가뭄이 든다고 하지만서도 그래도 황사나 모든 것이 다 제껴주시고 도나 쟁평군이나 한 걸음 더 깨끗한 도화군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국정공연에 또 가보시면서 또 이렇게 또 참석을 해주셔서 임성 국회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도의회 의장님도 감사드리고 또 한 분 한 분 소개를 다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단체장님들 이 자리에 많이 오셨는데 제가 별도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영산대가 직평 문화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늘 노력하며 이 소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영산제 봉행에 참석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건선을 좀 하셔서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소통하며 생활할 수 있는 진평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인연 공덕으로 한 분 한 분 가정가정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부처님 전에 합장 예금 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보강스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강스님, 우리 영산제를 보존하기 위해서 또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 태고종의 큰 대덕 스님들께서 많이 오셔서 이런 행사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후에서 보니까 이모선 의원이 제일 얼굴이 환해 보입니다. 지금 당선되셔가지고 여기 오셨는데 축하드리고 이재영 군수님 또 이동영 우리 군의 의장님과 군의원님들 박병찬 의원님 또 이양섭 의원님 도의원님들 오시고
윤관영 교육감도 오셔서 이 영산제를 축하하게 된 것을 아주 도민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에는 충청북도가 있습니다. 네, 충청북도의 중심에는 또한 우리는 지금 전국에서 성장률이 가장 빠르고 전국의 6.5%의 성장을 보이는 놀라운 변화를 지금 우리 충청북도 겪고 있고 민선 8기에서만 무려 44조원이 넘는 투자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의 중심의 견인차를 또 우리 진평군이 하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나라가 안녕하고 충청북도가 안전해야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기원하는 영산제가 우리 충청북도의 중심으로 그 자리를 확보하게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충청북도의 발전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기원해 주시고 청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십시오. 네, 우리 동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사님께 참석해 주신 우리 대덕 선생님들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오신 것을 환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한 여사님은 우즈베키스탄 바로 갔다 언제 오셔서 큰 성과를 내셨는데 주평군에도 상당히 그 배려와 관심도 많으시고 많이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늘 감사한 말씀 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한 여사님은 교육처럼 다니면서 꽤 여러가지 중앙중앙학교를 비롯해서 학급 중생들이 있는 것도 아주 손들어서 잘 풀어주시고 힘도 많이 해주셔서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선 의원님 어려운 선거 치르시는데 많이 드셨죠. 김우선 의원님과 의원님께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주평군 발전을 위해서 중심에 놓고 어떻게 하면 그 발전을 시키게 된 고생과 고민과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산 대제를 통하여 증평군이 그동안 날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영산 대제가 올해가 22년째가 되고요. 증평군도 8대가 21년째 되는 아주 기막힌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영산 대제를 통하여 증평군 발전을 지원해 주신 덕분에 증평군은 학대 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1.0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치로 보면 기회가 잘 안 되는데, 오전에 해주신 교수님들이 통신으로 기원해주신 덕분에, 주평군을 지난시간을 말씀대로 충청의 교육시, 충북을, 주평을 주목하게 되는 그런 날도 언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부자님의 가기가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통보하십시오. 네, 지금 22대 도민 안녕과 호국영령과 함께 영산제를 갖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영산제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신 우리 보광정사 스님과 큰 스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청년회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셔서 항상 저희가 응원과 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산제를 통해서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안녕하기를 기원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모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역할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2시대 호국영향과 주민 안녕을 기원하는 영산제 제가 진심으로 문자에 한자로 축하드립니다. 또 국회 21대 있으면서 정각기 회원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늘 함께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배워가면서 실천하면서 의정한 동행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21대 국회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의원으로서
열심히 이정환 진행관계자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기까지 정말 다이렉트 있어주신 국왕 선생님과 선생님 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그렇게 아까 호흡에 두개 집을 진심으로 기도하는 일이고요. 우리 호흡경영과 고민의 안녕을 기도하는 이런 마음들이 저는 은혜에 보이지 않는데 전달 기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교통업무를 보죠. 그게 얘기입니다. 6시면 사무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이렇게 시민분들이 평온한 일상, 평온한 아침을 맞이하는 게 밤새워 어디서 누군가의 현신 덕분임을 그때 뺏어게 느꼈습니다. 그 기쁜 자리에 보내주시고 부처님의 자비를 수행하시는 존경하는 보광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 대제를 준비해 주신 신동산 충북 연남대 청년회장님과 함께해서 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빛나는 자리를 축하해 주셨던 김용환 이사님 가져왔고요. 주관하신 이재영 국정부수님, 이름영 김평국의 등급단 위원님들, 이모선 재선 국회의원님, 박병천 이학정 동의원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런 소중한 바다를 들고 개최하고 있는 여러분께 그러면 대통령 선생님께도 깊이 감사드리고 중국에 이런 다른 사람 문화유산이 있다는 것이 너무 큰 일이고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꼭 그 가치를 알려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비와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고행이 도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충북교육 가족에게도 특히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 학생, 청소년들에게도 불교 특히 영산대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더 뜻깊고 더 교육적인 차원에서 가르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산대제 법회를 통해 충북 도민, 중국 교육 가족의 화합 같은 걸 기원하며 전통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고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환불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충북 교육 대표님 시사 잘 들었습니다.